여러분, 오늘은 아쉽게도 인트로가 없습니다. 인트로를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뭐야 왜 그러세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갑자기 지금 저 그냥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왜 유튜브 그냥 찍고 있는데 왜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용왕님 제가 뭘 드리면 될까요? 요새 제철이 그거 드리면 돼 그거 성게리바 인트로 끝. 자 오늘은 성게를 나득 잡아가지고 피자 성게 크림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제가 론나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빨리 성게를 따라가야 돼요.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츠 오. 아 근데 아까 그 인트로 때 그 미친 사람 누구지 진짜? 리발. 카메라맨님 지금 물개 닮았나요? 카메라맨 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성게래끼들 잡으러 지금 야간에 나왔습니다. 원래는 낮에 나와도 사실 성게가 있긴 한데 밤에 좀 더 이렇게들이 돌 위에 올라와서 해초 같은 거를 뜯어먹기 때문에 그 뜯어먹으러 올라온 래끼들을 바로 지금 잡으러 갈게요. 렛츠고. 따라와. 자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 지금 물 상태가 개쉐다 퍽인데 이거 뭐야? 그리고 이게 뭐 약간 숨처럼 올라오는데 오오 리발 롬나 느낌 좋다. 이게 뭐야? 여러분 보거 새끼들입니다. 보거 새끼들. 이거 뽀찌로 뜨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았다. 자 여러분 보거 새끼 보이세요? 자 여러분 이게 보거는 아니고 복수하면 보거랑 똑같은데 제가 낚시할 때마다 맨날 잡아서 버리는 애끼잖아요. 그렇게 치어예요. 여기 보시면은 배 눌려 있습니다. 자 저기 떠있는 게 와 진짜 많다. 저기다 버려 이래 애끼야. 저러니까 리발 보거가 맨날 낚시할 때마다 잡히지. 자 여러분 저렇게 조그만한 것도 일부러 잡았다가 막 그냥 튀겨 먹으면 맛있겠지 하고 먹으면은 바로 리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쪽에 보시면 지금 개군소 레끼 한 마리 있고 여기 보시면 아 레끼 군소 있습니다. 라삭 리발 레끼 라삭. 와 진짜 너무 조그매요. 와 버릴게요. 여러분 저기 군개턱 먹다 리지 뻔했네. 저 말고 할아버지가. 자, 여러분 오늘 물고기가 론나 많아요. 꺼져 리발 어차피 못 잡아.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물고기 한 마리 있는데 요거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삭 못 잡아. 다 필요 없어요. 오늘 무조건 성 개래끼들. 여러분 저기 그물무늬 개인데 론나 큽니다. 도망갔어요. 눈치 게임 시작 1 바로 외치는 느낌. 뭐야 이거 리발 레끼들 어떤 레끼 해버렸어. 라사 여기다 둘게요 잠깐. 오늘 왜 이렇게 개가 많네. 개 CR이 보시면은 갔어요. 제가 말씀드린 순간 제 친구 나왔습니다. 창군 쇼레끼 일로와 이래끼야. 네 보시면 창군 손데 그렇게 크지 않아. 요 버려 대굴대굴 꺼져. 여러분 원래 이쯤 되면 성 개레끼들 나와야 되는데 개라 됐네 이거. 진짜 여러분 진짜 저도 의아한 게 뭐냐면은 제가 컨텐츠 할 때마다 원하는 대상이 절대로 안 나와요. 안 바라면 나와요. 안 바라면. 야 성게가 없다. 흘렀다. 얼마 전에 여기서 진짜 때로 봤는데 수십 마리 한 번에 봤었거든요. 자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 잡아볼게요. 작살 리발레끼야. 하깃진 리발레 꺼져. 자 여러분 드디어 성게레끼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보시면은 이거는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거 먹으면 뭐라고요? 야만인. 저 멀리 꺼져. 자 여러분 슬슬 성게 나올 겁니다. 폭주 그만 자야 돼 사람들. 여기 보시면 라카 쪽에 큰 거 있습니다. 얘 순식간에 때문에 뗄 수 있어요. 라사 이거 보세요. 라사 줄자 조심히 가.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슬슬 성게들 여기 한 마리 저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근데 깊어서 못 들어가는데 좀 더 가면은 얕은 곳에 성게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보이시죠? 아 라떼네 너무 위험한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만 해도 이렇게 론나 미끄러워져. 여기 미끄러져가지고 바로 머리로 떨어지면 러머니 대성통고? 큰일 났네. 뭐야 아 이 새끼 멸치 가져가네. 이 새끼 저 머리 꺼졌어. 많이 쳐먹어. 자 여러분 지금 저쪽에 그나마 육지랑 가까운 곳에 한 마리 있거든요. 아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꽃 좀 주시겠어요? 카메라만 구합니다. 바로 이렇게 덩크리발 레끼야 한 마리. 자 오늘 될 수 있으면 많이 담겨. 야 여기 많네. 여기 보시면 오늘 물이 너무 탁해서 안 보이는데 저렇게도 성게. 올라라 올라라. 자 레이발 레끼야. 또 여기 밑에 널렸어. 자 안 보이죠 여러분? 여기 있다 레끼야. 아니 여기 있다 레끼야가 여러분들한테 한 거 아니 요 버려. 사실 여러분 성게가 비싸잖아요. 얘 롬나 작다 이런 거 안 돼 버려. 등잔 밑 저둡다는 여기 바로 있네. 라사. 떨어지지 마 레끼야. 네 마리. 여러분 성게가 비싸잖아요. 저렇게 바닷가 오셔가지고 그냥 줍줍하면은 돈 버는 거예요. 요버려. 하지만 여러분 무분별하게 잡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도 적당히 먹을 만큼 한 100마리만 가져가겠습니다. 나는 구라예요. 자 안 보인다. 이렇게 다크나이트구나. 은실 수 있었구나. 하지만 일로와 이래끼야. 크다 다 버려. 자 여러분 지금 벌써 6마리 잡았는데 거의 꼬지에 한 5분의 1 찼습니다. 지금 한 20마리 정도 잡으면은 다 찰 것 같은데. 여 옆에 또 있다. 자 여러분 이게 성게가 발견만 하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들이 밀집해서 살거든. 요버려. 저 짝에 팔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로와 이래끼야. 여기다 버려. 아 그냥 죽는 건데도 개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깊이가 안 보이죠. 제가 여러분 롬나 물개같이 생겼어도 수영을 못해요 리발. 그래서 빠지면 그냥 돼집니다. 자 그래서 조심히 이렇게 슬슬 다가가서 살포시 떼는 느낌으로다가 일로와 이래기야 롬나 크네. 던져서 버려. 자 여러분 이쪽은 거의 다 잡은 것 같기도 한데 저기 한 마리 있네. 이렇게 힘들게 하던데 롬나 자가 물수제비. 얘는 사이즈가 어떻고 괜찮네. 3점 슛. 자 여러분 장소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런 데서 밤에 살고 싶으면요 롬나 기어가면 돼요. 하늘에 계시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있나 하시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면 카메라님 저거 말한 거죠. 저거 따라고요?
와 저거 빡센데? 아 됐다 뒤졌어.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왕건이 한 마리 반겨주네. 자 3점 슛 오케이 꼬린. 아 저기는 여러분 가까워 보이는데 손이 안 돼. 굉장히 먼데? 카메라맨님 여기 올라가라고요? 카메라맨 구합니다 리발. 와 진짜 무섭다 무서워. 무서운데 그만큼 커 리발. 제발 이거 들어가야 돼. 던져 오케이. 밑에 한 마리 좀 더 큰 거 있습니다 밑에. 아 좋아 나쁘지 않아. 3포인트 오케이. 아씨 진짜 여러분 그냥 죽어가지고 론나 쉬워 보이고 제가 론나 지금 신나 보이는데 개어려워요. 리발 버려. 여러분 지금 땀 보이세요? 땀 론나 나요. 근데 이거 여러분 더워서 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리발 무서워서 식은 땀. 너무 무섭다 여기 진짜 여러분 달달 떨립니다. 근데 론나 커서 기분 좋아. 허리 아파. 네 잠시만 카메라 잠시 나갈게요. 저 손 좀 잡아주세요. 한번 저기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손 좀 개야. 자 여러분 지금 이쪽에도 성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기가 안 보이거든요. 론나 클 것 같아. 우와 왕건 새끼야 여기다 버려. 와 거짓말 아니라 론나 힘들어 지금. 이거 다 잡고 카메라만 바로 바꿀 겁니다 리바. 카메라맨님 이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감사 감 가 가 진짜 자릅니다 여러분. 진짜 잘라요. 진짜 구합니다 리바. 와 이쪽 씨알이 너무 크네. 저거는 응집돼 있는 건지 아니면은 론나 큰 한 마리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해초다 리발. 아 해초네 진짜. 너무 속상한데. 속상한 결을 없이 그 옆에 내기 바로 초배를. 뭐야 이 새끼 이상한 거 들고 왔는데. 이따 같이 먹자. 자 여러분 저기 있는 라스트 한 마리만 딱 잡고 지금 이렇게들 들고 갈게요. 일로 와 이래 애기야. 마지막 버려 리발. 자, 여러분 지금 불과 10분 만에 잡은 양입니다. 론나 많죠. 자 여러분 이렇게들 가져가서 바로 크림 파스타에 넣어버려가지고 론나 해자 크림 파스타 한번 만들어서 넣어 먹어볼게요 리발. 이렇게들 초배를 라삭라삭 있다 봐요. 댐지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게레기들을 지금 바로 잡아왔습니다. 딱 봐도 이 뽀치통에 론나 깊은데 여기 가득 차있는 거면 론나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간 지역에는 보라성게밖에 없는데 이거보다 가시가 없고 조금 더 크기가 작은 애기들을 말똥성게라고 합니다. 이렇게들의 알도 굉장히 맛있는데 약간 솔직히 말하면 가성비가 없어요. 이렇게들이 진짜 알이 론나 가득 차있고 또 성게는 봄부터 여름까지가 아주 제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철 때 성게를 가가지고 크림 파스타에 넣어서 론나 맛있게 추배를 한번 누구보다 빠르게 남다가 다르게 리발 론나 빨라. 자 그래서 이렇게들 지금 바로 알 적출당하자. 사장님 여기 성게 20마리만 주세요. 주문하신 성게 20마리 나왔습니다 리발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잡아온 성게들을 전부 다 여기 나열했는데 정확히 딱 20마리예요 저 한 30마리 섞고 싶은데 리발 생태계 파괴. 자 한번 이렇게 제일 큰 거 알 까볼게요. 자 여러분 이 성게 손질 많이 보여드렸죠. 이게 뒤집어 놓고 여기 우직근 사무라이. 자 과연 제철일 때 성게알은 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노란색 이게 성게알인데 사실 지금 겉에 내장 있죠. 이 내장 때문에 안에 있는 성게알이 지금 가려져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내장 을 살짝 이렇게 벌려보면은 자 보시면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알이 전부 다 있습니다. 와 알 진짜 많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알이에요. 이 내장을 여러분 사실 물로 씻으면은 굉장히 빠르게 적출할 수가 있는데 알 자체가 물이 너무 많이 닿으면 녹아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저 멀리 꺼져. 야 알 진짜 많다 여러분. 지금 반쪽에서 알이 이만큼 나왔어요. 반쪽에서. 아니 아직 한 발 남았다 리발 버려. 여러분 지금 한 마리에서 이만큼 나왔습니다. 한 마리에서. 그러면 20마리가 여기 진짜 야득 채울 수도 있겠다잉. 나머지 19마리를 싸다 여기다 적출해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리발 리친 녹아다. 벌써부터 땀이 롬나나. 얼굴 보이시죠? 안 보이네 리발. 자 여러분 냄비 팅 부탁하디. 락을 닥쳐 리발 내꺄 꺼여 꺼여.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아주 재수지게 터져버려서 아니 스파게티 면 넣었는데 뭔 재수가 터져 리발. 면 바로 립장. 근데 여러분 그냥 입장하면 안 돼. 그냥 넣어버리면 이 끝이 전부 다 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꽃 모양으로 쳐박아 흩날려라. 자 여러분 이렇게 면이 다 들어갔으면 배프레끼 7분으로 맞춰드리고 7분 후에 알아서 꺼져. 아주 스마트한 내끼. 자 여러분 이제 면이 삶아지는 동안 파스타 안에 들어갈 내료들을 전부 다 한번 손질해볼게요. 롬나 큰 도마 마늘 날려버리지마자 라삭라삭라삭라삭라. 자 그리고 양파 꼬로동라삭꼬로동라삭꼬로동. 자 그리고 필살기 베이컨 리발 라삭 리발 리발. 리발 베이컨 산다는 걸 리발. 샌드위치 햄을 사버렸네 여러분. 광고 아니에요. 땀이 롬나 줄줄 샌다. 야 라가리 나쳐라. 나 지금 이거 하고 있다. 어쩌라고 라사사블라 라사. 자 그러면 여러분 크림 파스타 안에 들어갈 재료 준비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면도 다 됐다. 일로와 이래 끼야. 자 여러분 다시 프라이팬 팅 한 번 더 부탁한 띠. 라가리 나쳐 리발 내게 말 좀 빨리. 그리고 바로 파이어 파이어만 한 200번 외치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절었다 리발. 지습으로 자 그리고 이렇게 바로 기름에 담가지면 재료들 주하 잘가요 리발레기들아. 조사. 옛날에 주방에서 잠깐 일할 때 거기가 오픈 주방이었거든요. 식사하는 사람들도 주방 안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때 밖에 있는 사람도 웃기려고 이리가를 했었는데 라사리발. 죄송해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은 면 내끼들 퉁아리발. 그리고 또 살짝 볶아줍니다. 여기 볶아줄 때 이거 뿌려주면 굉장히 좋아요. 통고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생크림 언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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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치즈래끼 취소 조사. 자 그리고 여기다가 우유 살짝 넣어줍니다. 언.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그냥 론나 밀집되어 있는 성 개래끼들 그냥 좁좁 해서 20마리 10분만에 잡아버린 성 개래끼들 바로 리짱! 잘 가연? 와 여러분 성게 알 보세요. 성게 알 이게 고작 20마리에서 나온 겁니다. 리반 바로 전부 다 투하. 와 여러분 이거 진짜 개미쳤습니다. 여러분 빨리 조사. 맞아 여러분 이 크림팟 세트 만들고 그 위에 성게알 롬나 많은 거를 그냥 얹혀놓고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딱 장마가 조금 잦아든 시기여가지고 어제까지 비가 롬나 왔습니다. 이 성게에 약간의 민물이 섞여버려서 그 쎈 성게알을 먹으면은 배가 살살 아프다고요. 뭐야 리바 벌써 뭐 먹었네. 자 그래서 이게 같이 넣고 익히는 거야. 결론이면 TMI 버려. 자 여러분 이제는 다 됐다 턴오프. 자 여러분 원래 이런 파스타 딱 넣을 때 약간 감성적으로 싹 말아서 넣는 거 아시죠? 제가 공부했거든요. 네이버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요거 하나 싹 잡아가지고 예 꾸덕한 거 봐라. 쫙 넣고 여기 쫙 이렇게 말아주고 마 안에 리발 그냥 다 부어버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성게 파스타입니다. 생각보다 파스타가 잘 만들어져서 법규 가슴 아니에요. 좋아요. 개소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론나 혜자 성게한 크림 파스타가 완성했습니다. 카메라맨 이거 한 번만 찍어주세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뭉쳐있는 거 있죠. 자 이게 전부 다 지금 성게알입니다. 롬나 맞아. 여기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아니 왜 말을 도대체 안 들으시는 건지 진짜 카메라맨 구합니다. 리발 여기 보시면 성게알 롬나 지금 뭉쳐있죠. 성게알이 생으로 봤을 때는 뭉쳐있지 않은데 이렇게 익혀버리면 이렇게 덩어리 모양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훨씬 더 먹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우아하게. Yeah, this is really delicious spaghetti. Hi. Delicious, look at it. 견타 롬 나오네. 추메르. 와, 여러분, 와 방금 뭐 씹혔거든요. 성게 가지 아니겠지, 이발. 여러분들 일단 맛은 진짜 롬나 맛있습니다. 와, 자 여러분. 계속 지금 모래 소리가 뭐가 씹히는 거야? 제가 손질 다 했거든. 아, 이발. 자 여러분 이게 맛이 어땠냐면 일반 크림 파스타에서 진짜 그냥 바다 풍미가 롬나 나는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냥 크림 파스타에 성게알이 정말 많이 들어간 파스타이기 때문에 약간 맛도 굉장히 신선도가 높은 그런 크림 파스타 느낌이에요. 사실 지금 뭔 개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바다 내음이 나는 크림 파스타. 자 그러면은 성게알만 좀 집중적으로 모아서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성게알 보이시죠? 여기 아래 전부 다 성게알인데 이걸 리발 모을 순 없겠다. 자 일단 요 성게알만 한번 먹어볼게요. 카메라맨 너무 라가리 가까운 거 아니에요? 큐베 여러분 성게를 생으로 먹으면 바다 내음이 너무 많이 나가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익혀 먹잖아요. 롬나 담백해요.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 이런 거 원하실 텐데 죄송해요. 오늘 영상에서 절대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보라성게 가시가 제 목에 걸리지 않는 이상. 토베르. 와 진짜 너무 역대급. 와 카메라맨님 너무 입이 지금 더러운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 동해안 가시면은 너무 위험하게 보지 말자고 방파제 주변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성게 한 마리가 딱 보이는 지점에 있을 겁니다. 성게는 집결해서 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분명히 수많은 성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따는 것보다 그냥 살짝 따가지고 그 자리에서 까서 바로 생으로 드셔도 돼요. 단 여러분 성게 가시 찌르지 마세요. 왜 그러냐시오. 요새 날씨가 너무 더워. 그럼 뭐예요? 피버리오 페얼. 그만할게요. 제가 제 뺨쳤는데 카메라맨님 왜 웃으세요 리발.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게를 많이 잡으셔서 뭐 성게 비빔밥 이런 거 좀 흔하게 해드셔도 괜찮은데 이런 크림 파스타 솔직히 요새는 세트로도 많이 팔잖아요. 거기에 성게알만 살짝 추가해서 먹으면 추베름 롬나 맛있어요. 리발 이거 아까 땅 갖다 먹어요 리발.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바디오. 카메라맨님 저 땀 좀 찍어주세요. 여기 땀 야 이래끼야.